울었어요? 힘들어가지고. 아. 술을 얼마나 마시는 거야? 갑자기 울는 거죠? 대보셔. 물 더 줘? 물 좀. 저도 물값은 제가 드리겠습니다. 아, 근데 어차피 뭐 수도세 나오니까. 수도인가요? 수도물 나. 물 주시었구나. 아, 어쩐지 물을 계속 주더라. 자, 여기서 형이 숨 쉬고 싶은 부분을 체크하자. 그래서 날 떠나갔죠. 그녀는 모르죠. 나 얼마나 그녀만이 사랑한지. 어때? 칸은 지금 기침 안 했잖아. 아. 잘한다. 잘한다. 진짜요? 왜? 좋은데요? 어때? 숨 쉬는 게 훨씬 낫지? 훨씬 나. 그지? 내가 다 고쳤을 텐데 다 고쳤을 텐데 텐데 나 이런 거 잘해야 돼? 제주도에도 히트 쳤거든. 나 다 고쳤을 텐데 좀 진지하게 좀 하자. 진지하게 좀 하자. 진짜 진지하게 형을 가르치는 거야. 인생 처음 팬미팅이라며.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. 와 진짜 이게 형 이게 저 처음에 여기 저거 말하듯이 여기 저거 말하듯이 아유 호랭이 선생님이네. 선생님하니까 화를 많이 내시네요 사실. 우리 이런 친구 아닌데. 이게 슬슬 이제 올라오시는 거죠 이제. 그렇지. 약간 지금 홍기 씨 이제 가르치는 스타일이 엄마들이 9구단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요. 2단까지 가르치다가 엄마들이 이제 이는 이가 뭐야? 뭐라고? 사잖아 사. 1단부터 해봐. 4단까지 못 갔거든요 내가. 그리고 마지막에 기본이. 후렴. 요거 일본어 가사. 한번 해야지. 야 괜찮다 괜찮다. 아 추억은 언제나 비가 내려. 아. 요거. 오모이데와 이츠노히모 아메. 가사가 엄청 멋있다. 여기서 이제 몰래 이제 기침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하고. 아 그렇게 하는 거구만. 아 기침은 간주 때. 잠깐만 하는 거 좋아. 야 좋다 좋다. 야, 느낌이 지금, 형, 지금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어. 달라진 게 보이는데. 아니 선생님이 좋으니까. 아유 그 말하면 잔소리지. 역시 형 정이 없어.